액션캠은 액션을 찍는 거지 브이로그용은 전혀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아무미예요. 오늘은 어떤 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고프로 8입니다. 출시한 지좀 돼서 많은 분들이 고프로 8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해주신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뒤늦게 고프로 8에 빠지게 돼갖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저는 비전문가로서 일반인이고 액티비티를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 브이로그 나 요새 자주 올리고 있는 맛집 탐방 영상, 맛집 리뷰 영상에 사용을 하려고 고프로를 구매를 해갖고 몇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대만족해서 이런 리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선 메인 카메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캐논 마크2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브 카메라로 이제 액션캠을 하나 작년 초에 소니 액션캠을 구매를 하고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제 찍고자 하는 영상의 취지랑 맞지 않게 나와갖고 저는 좀 소니 액션캠에 실망을 하고 급 중고나라에 처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달쯤에 이제 파리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캐논 마크2를 들고 다니면서 파리 여행 을 찍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갖고 그때 급하게 오즈모 포켓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즈모 포켓에 대한 리뷰 영상은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파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오즈모 포켓을 팔았어요.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게 제가 샀던 이유는 짐벌 일체형이고 이제 너무 편하고 가격 되게 저렴하고 해갖고 이거 서브 카메라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는 딱 맞겠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일 큰 단점은 영상을 10개를 촬영을 하면은 5개는 버려야 되는 영상이 돼요. 오즈모 포켓은 아무래도 뒤에 그 내가 찍고 있는 영상을 볼수 있는 패널이 아주 작아가지고 포커스가 나갔는지 포커스가 맞는지 이게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노트북으로 영상을 딱 옮겼을 때 버려야 되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버려야 되는 영상이 많다 보니까 오즈모 포켓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오즈모 포켓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연결을 해서 핸드폰 액정으로 보고 이제 뭐 조작도 할수 있는 어플이 있긴 한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핸드폰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달고 오즈모 포켓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닳아요. 그러면은 저는 굳이 오즈모 포켓으로 촬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 했지 오즈모 포켓에 막 카메라 영상미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못 찾아서 오즈모 포켓도 그렇게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 올해까지 느꼈던 점은, 액션캠은 액션을 찍는 거지 브이로그용은 전혀 아니구나. 내가 서브 카메라를 액션캠으로 절대 다시 사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고프로 8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고 접하게 됐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써보고 나서 이제 브이로그 서브 카메라용으로 이제 고프로 8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정말 정말 고프로 8 대만족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 마크2를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은 나 유튜버야. 나 유튜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어. 이런 게
너무 막 대놓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좀 야외에서 촬영할 때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거든요. 주로 실내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폰으로 찍거나 그렇게 해요. 좀 부끄러워갖고. 그래서 저는 이 마크2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그 자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액션캠을 계속 구입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작잖아요. 그래서 좀덜막덜 보여지는 것 같아갖고 사람들 눈을 인식해서 구매를 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작고 이제 휴대성이 간편하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찍기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션캠이다 보니까 손떨방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물론 다른 액션캠들도 제가 그 당시에 쓸때 손떨방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특히 고프로 8은 제가 써봤던 그 카메라들 중에서도 손떨림 방지나 뭐 걸어 다니면서 촬영할 때 정말 스무스하게 딱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갖고서 촬영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촬영할 때 너무 이제 빛이 좀 없는 장소로 가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왔어요. 약간 색감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에서 뭐 촬영할 때 제가 원하는 색감이 아니어갖고 이게 그 액션캠의 한계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에서 많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원하는 색감을 거의 다 잡아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크2 카메라를 정말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의 그 급으로 그 분위기나 그 시간의 분위기나 빛이나 이런 거를 잘 잡아내는 것 같아서 저는 요 고프로가 서브 카메라로 참 제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광각. 광각이 어떨 때는 좀 넓게 보여지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그냥 광각이 별로 필요 없을 때가 있는데, 특히나 제가 액션캠을 계속 구매했던 이유가, 마크2를 가서 어디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먹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촬영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약간 먹방 영상이 되어버려요.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있고, 주변의 분위기 같은 거를 담지를 못하고, 그냥 나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액션캠 같은 경우에 광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잡아낼 수 있고, 왜곡도 물론 광각이기 때문에 왜곡도 있긴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광각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았어요.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안 되고 그냥 광각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고프로 같은 경우는 내가 광각일 때, 진짜 슈퍼 줌 광각일 때 이렇게 나눠서 찍을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앞에 이 패널은 그냥 촬영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얼만큼 나왔는지만 나오고 요뒤 화면으로 찍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촬영을 할때 저는 항상 마크2도 그렇고 이렇게 내 화면을 내가 어디를 찍고 있나, 지금 포커스가 나갔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패널 악세사리를 구매를 해갖고 장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마이크도 달수 있고 조명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소니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액정 패널을 물론 삼각대에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삼각대에 붙이고 이렇게 멀리 두다 보면 패널이 작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이게 어디를 찍고 있는지 잘안 보이고 그 패널의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갖고 저는 그냥 초점이 나갔나 안 나갔나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각도로 찍고 있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포켓은 아예 뒤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고 핸드폰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써야 돼서 그랬는데 얘는 그런 액세서리를 추가해서 달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면은 값이 거의 더블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로 촬영을 하면서 포커스가 나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포커스, 내가 인물을 담는 그 포커스를 항상 잘 잡아주고, 화면을 휙휙 해도 너무 잘 잡아내갖고, 포커스가 나가서 영상을 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커스를 너무 잘 맞추는 것도 좋았고, 특히 타임랩 기능이 있어요. 저는 이그 아이폰의 타임랩스 기능으로 이것저것 많이 찍긴 하는데, 얘는 타임랩을 계속 그 타임랩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다가 또 어느 부분은 빨리 감기가 되고, 이걸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영상을 담을 때 너무 멋있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효과 하나만으로도 여행 유튜브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이 구매해도 너무 좋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단점이 있다면은 타임랩스를 할때 배터리가 더 그냥 일반 동영상을 찍을 때보다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맨 처음에 고프로를 구매를 할때 배터리를 친구가 꼭두 개를 구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는 지금 카메라에 담겨 있고 하나는 여기 이렇게 담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이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차에다가 하나 두고 어디 차에 이동할 때 하나는 차에다가 꽂아놓고 요걸로 막 촬영하고 다시 차에 타갖고 이동할 때또 갈아 끼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프로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배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보다 저는 좀더 짧게 느껴져갖고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 고프로를 구입을 할때 삼각대 액세서리가 거의 필수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쇼티를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대부분 다뭐 마크2도 그렇고 삼각대 올려놓고 내가 먹는 거, 뭐앞 내가 찍고 싶은 거를 많이 찍다 보니까 막 그렇게 무슨 셀카봉만큼의 그 각도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쇼티를 맨 처음에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쓰리웨이를 꼭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이랬는데 저도 결국에는 쇼티를 버리고 쓰리웨이를 구매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는 쇼티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쓰리웨이의 이 부분을 빼갖고 여기에다가 달고 요렇게 펼쳐주면은 삼각대 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쇼티보다는 좀 길긴 한데, 저는 어차피 촬영할 때 이렇게 좀 세워서 높은 데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쇼티보다 저는 얘가 더 편했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까지 길게 할 수도 있고, 해서 멀리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접으면은, 접어서 여기에다가, 고프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찍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하는데 되게 유용해가지고 저는 쇼티보다 쓰리웨이를 사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쓰리웨이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쇼티가 좋은지 쓰리웨이가 좋은지 결국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우악스럽게 생겨가지고 이거 별론데? 이랬는데 써보니까 전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쇼티도 만약에 정 필요하면 사겠지만 당분간은 저는 이 쓰리웨이로 계속 촬영을 할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굳이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이 켜질 때이 여기 버튼을 측면의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 버튼이 엄청 뻑뻑해요. 이렇게 꾹 눌러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악력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꾹 눌러줘야지 촬영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느껴져요. 화면은 한 액정 요 정도로 나오는 편입니다.
저는 고프로 8을 브이로그 서브 카메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추천하면서 이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액티비티를 전혀 즐기지도 않고 브이로그나 맛집 리뷰, 정적인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이제 메인 카메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 보조 서브 카메라로는 충분히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니 액션캠 오즈모 포켓을 처분을 하고 고프로 8에 오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이거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 구입을 하게 됐던 이유가 지금 이 고프로 8이 공홈에서 51만 8천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근데 뭐좀 저렴하게 할인을 받고 공홈이 아니고 용산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은 대부분 45만 원에서 뭐 직구를 하거나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40만 원대까지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고나라에서 시세 가격 방어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살때 다시 팔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매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팔 생각이 전혀 없긴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안심하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리뷰하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제가 전문인도 아니고 일반인 입장으로서 이제 액션캠을 브이로그용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수정하거나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물건 갖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